종혜 씨께 드린 질문이에요. 나이 멤버가 땡땡땡 할 때 같은 멤버지만 참 편하게 느꼈다. 난 알아요. 아 이거 이해했을까 이 질문을 동해가. 예성 씨가 네네. 바로 아신다고. 얘기해 주세요. 난 이특이 형이. 네. 벗고 맞네. 다닐 때 같은 멤버지만 창피했다. 맞네, 맞네, 맞네. 아니야? 얘 이게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이야? 아, 에피소드를 내가 이거 만들려고 지금 했는지. 아, 근데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2년 전부터 계속 벗고 다녔기 때문에 방송국에. 저는 벗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오늘 계속 화장실에서 이특이 형이 그 방송국에 그 복도랑 화장실을 계속 벗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있어도. 그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표정을 쳐다봤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 제가 어느 순간 느꼈어요. 아, 벗고 있구나. 네. 이 형이 벗고 있는 게 저는 티를 아니요. 벗고 있는 티를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몸도 옷이란 얘기가 있어요. 난 있어요. 알아요. 어 신동 씨. 나 동해는 이특이. 이특이. 또 나야. 무조건 이특이야. 어깨를 일부러 피고 있을 때. 야 이거. 멋스럽죠. 특히 공항에서. 야 어깨를. 김 씨 흉내만 내주세요. 이러고 가방을 빼는 비싼 백을 들고 이렇게 허세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답이 하나 나온 단어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이트 이트가 아니고요 어. 공항 공항 아 공항 나 알아 동해 아 동해 나 이트 씨 나 동해는 멤버 성민이가 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패션으로 나타났을 때 같은 멤버들만 정말 창피하다고 느꼈다. 그 패션이 어떤 패션이죠? 난 알아요. 아 잠시만요. 일반인 이하 정말 일반인 쳐다볼 이하? 수 없는 저질 그냥 바닥의 패션. 이특 씨 저희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난 알아요. 내가 알아요. 예, 유영 씨. 나 동해는 성민이 형이 공항에서 반바지에 검은 양말 신었을 때. 아 싫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 많아요. 아니요 알아요. 난 알아요. 예. 신동 씨. 나 동해는 은혁이가 나 아니. 아 성민이. 예. 성민이 형. 나는 은혁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혁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나 은혁이가 나 은혁이 아니야. 나 동해는 은혁이가. 명품 가방 길게 좀 그렇다 해서 질질 끌고 갈 때. 요새 안 그래요. 오케이. 나 알아요. 나 동해는 멤버 성민이가 공항에서 말도 안 되는 공항 패션으로 바닥 저질의 패션에 트레이닝복 차림에 말도 안 되는 티에 말도 안 되는 헤드폰을 목에 걸고 야구 모자를 쓰고 정말 자신감 있게 걸어갈 때 정말 창피하다고 느꼈다. 와 정말 정확하게. 아 근데 정말 아, 대박이다. 정말 대박인데 헤드폰. 아니 너무 순화시켜서 얘기했어요. 아, 진짜. 아니 사실 그거는 패션이라고 할 수 없어. 예. 사실 근데 이게 누더기. 나 정말 사실 말하면 기타로 나오는지 뭐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성민 씨를 공항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제가 스스로 테러범이에요. 테러범. 근데 성민 씨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스타일리스트 팀이 바뀌었을 때, 네. 아, 형, 좀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하다가, 어느 날 공항 사진 찍혔는데 그 공항 기사에, 네. 성민 패셔니스타 딱 뜬 거예요.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 저 이제 패셔니스타가 됐어요. 스타일리스트 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특씨 예? 그래도 괜찮아요 성민 진행 잘하면 되죠 예! 이래서 이성민 뭐 이게 DJ. 진짜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 저는 진짜로 성민씨가 딱 DJ 됐을 때 보이는 라디오가 제일 걱정이 됐어요 걱정돼요 네. 매일매일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나가는데 예. 과연 성민 형이 어떤 패션을 매일매일 선보일까 근데 되게 예쁘게 입고 제가 예, 근데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를 매일 하다 보니까 신경을 진짜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숙소에서 간간히 체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민 씨의 패션은 최악 중의 악. 좋습니다.